특히나 홈경기를 한 경기밖에 치르지 않으면서 남아있는 홈경기 숫자가 꽤 많이 되는 상황인데 현재 시즌 출발 부산 KCC는 2승 5패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부산 KCC의 라인업 먼저 살펴드리겠습니다. 이호현, 최준용, 알리제 존슨, 이승현, 허웅 선수가 출전합니다. 오누아쿠 몸을 돌리면서 슈팅 짧았습니다. 빠르게 올라가는 KCC. 오누아쿠 선수가 지켜주고 있고요. 페이스업 전환 그리고 외곽 길게 연결됐습니다. 자, 휘슬이 울렸어요. 네, 좀 손발이 좀 맞지 않아요. 예. KCC 선수들이 우선 좀 많이 움직이면서 좀 자연스럽게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정체된 상황에서 지금 공략이 되다 보니까 패스의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네. 네. 빠르게 건너옵니다. 우중간의 허웅. 예, 패스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데요. 존슨 스크린. 허웅. 볼을 놓칩니다. 자, 공격권은 고향 토노. 네, 오나프 선수의 손길이 성공을 거둡니다. 네. 그래서 오나쿠 선수 얘기를 좀 더 하자면 본인이 좀 더 체격을 더 키운 것인지 아니면 좀 운동량이 부족해서 살이 좀 쪘는지. 알리제 존슨 스피드를 늦추지 않습니다. 존슨 오른쪽 허웅 접점 실패. 네, 시간이 쫓기는데요. 자, 어렵게 건너왔습니다. 골밑 정창영. 네. 맞으면 뭐 하프라인 바이레이션이 걸릴 뻔도 했어요. 네. 스틸 성공 KCC. 정창영 왼쪽으로. 아하. 아, 다시 스틸입니다. 공격 숫자는 4명. 네. 좀 더 축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1쿼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허웅 플로터 안 들어가 골밑. 네. 라거나 빠르게 올라갑니다. 한우빈. 네, 이정현 선수 하겠죠. 이정현 해야 되는데요. 남은 시간 5초입니다. 수비를 따돌리면서. 아, 그런데 그 전에 반칙입니다. 네, 파울에 여유가 있었어요. 좀 아, 그런데 다시 턴오버. 양태 선수 좀 긴장을 좀 한 듯한 모습이에요. 최준용! 아, 최준용 정말 대단합니다. 이정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후에 직접 달립니다. 정창영. 네, 허웅 선수 찬스 왔어요. 허웅 3점. 아, 들어가지 않네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또 찬스 안 왔네요. 38대 34. 최준용의 KCC가 이 쿼터 리드를 잡아옵니다. 전체 지역에서 미스매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리제 존슨 건네주고 허웅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우중간의 허웅. 허웅 선수 전도 돼요. 네. 스크린. 다시 존슨. 자, 줄 데가 없습니다. 네, 미스매치 상황이고요. 예, 허웅 선수 하나 만들어줬어요. 찬스를 만듭니다. 스트레이트. 이런 효과를 원하는 거거든요. 네. 예. 허웅의 오늘 경기 첫 득점 나왔습니다. 가운데 이정현 오른쪽. 그러면서 이제 대인방으로 바꾸는 코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리바운드로 KCC. 네, 달릴 수 있죠. 예, 바로 달립니다. 달세요. 최준용 더블 클러치 안 들어갔어요. 바깥쪽 알리제 존슨. 아, 또 찬스예요. 허웅 석점 실패입니다. 아, 좋은 찬스가 났는데. 네. 찬스를 살리지를 못했습니다. 이정현. 아, 빠져나갈 때 반칙이었군요. 네. 허웅 파울 2개예요. 네. 가운데 정창영. 자, 줄 때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허웅. 자, 뚫어냈어요. 라이업 파울이군요. 네. 네, 스크린이 좀 걸렸죠. 지금은 순간적으로 수비를 딱 돌렸던 허웅 선수였고 3쿼터에 또 존슨 선수의 활약이 좀 안 나오거든요. 네네. 같이 유기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3쿼터 초반에 그 허웅 선수의 석점을 만들어주는 장면까지는 사실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전에 또 속공 찬스에서 이승현 선수의 득점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 상당히 좋았죠. 이승현 왼쪽에. 네. 허웅 스크린 립을 겨냥합니다. 봐요.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켜냅니다. 라거나. 자, 오누아쿠가 달라붙었고요. 이승현 골밑 올라갑니다. 파울입니다. 선수의 네. 대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지금. 아, 순간적으로 오픈 기회가 났었는데요. 네, 맞아요. 자, 김지우 선수가 황급하게 달려가 봤습니다만 슛 동작 파울. 자유투는 두 개입니다. 허웅. 오,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연속 3개 실수인데. 예.
아, 리그를 대표하는 슈터 허웅인데 자유 투가 안 들어갑니다. 네, 오늘 긴장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자유 투이구. 야, 이것도 안 들어가네요. 자, 라고나가 잡았고요. 공 긁어냅니다. 가로채기 성공. 자유투 선에서 리바운드 뺏기면 안 되는데 또 예. 다시 또 뺏어내는 고영. 리바운드는 KCC. 네, 나와서 달리고요. 패스해야 돼요. 지호현 왼쪽으로 최준영 뒤로 허웅 안 들어갔어요. 아, 오늘 허웅 선수 슛이 안 터지네요. 네. 최준영 선수나 던집니다. 석점 실패. 자, 그리고 골 밑에서 김강선의 파울입니다. 네. 김강선의 반칙. 이제 고향 소노도 팀 반칙 개수가 점점 쌓이고 있습니다. 네. 정창현 선수가 이제 가드 역할을 하고. 자, 공을 긁어내고 네. 허웅이 잡았습니다. 정확한 공격이 필요합니다. 샷클락 줄어들고 있습니다. 허웅 안 들어가요. 공격 리바운드. 예. 반대로 부산 KCC는 득점을 하나 만들어내면 좀 유리해진 상황 갑니다. 이중간 허웅. 스타는 스타예요. 네. 괜히 스타가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했던 순간 그 자리에 허웅이 있었습니다. 최준용 선수가 허웅 선수를 진짜 한번 봐줬거든요. 계속해서. 예. 과감하게 올라갔어요. 네. 아, 이게 들어가네요. 정말 묵직한 석점이 정말 제일 중요한 시기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격 코트로 넘어왔습니다. 허웅. 자, 넘어오자마자 충돌인데요. 네, 선수에게 자유투구에 김동현 선수가 들어왔고요. 오늘 부산 KCC가 승리하고 최준용 선수가 상당히 좋은 활약을 했고 또 허웅 선수도 결정적인 석점을 하나 터뜨리긴 했지만 턴오버가 좀 많은 부분, 그 부분은 이제 정찬현 감독이 송동훈 뒤로 딥3 안 들어갑니다. 최종 스코어는 78-69 부산 KCC가 승리를 따냅니다. 네, 부산 KCC 홈에서 두 번째 경기인데 오늘 뭐 최준용 선수의 대활약 덕분에 승리를 거뒀다고 말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 네, 하지만 뭐 턴오버라든지 또 존슨 선수의 활약 앞으로 경기에서 좀 더 시너지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 같고.